꺄두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제가 뿌리로 보여야 된다.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게 라빠 세다노. 세다노 라빠? 라빠 세다노. 뭔가면 세다노 하면 샐러리예요. 이탈리아에서 세다노는 영어에 샐러리를 말한대. 이 뿌리예요. 샐러리 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. 그 한국의 무, 땅땅한 무가지 그래 보이죠. 근데 이게 조금 더 이게 잔뿌리 같은 거는 이제 판매할 때 잘라냈죠. 이렇게 생겼어요. 못생겼어요. 냄새 맡아보면 샐러리 냄새가 나요. 뿌리에서도 샐러리가 냄새가 나는데 제가 이거 왜 샀냐면요, 먹어보려고 샀죠. 이게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때 적혀있는 거 보니까 생 것으로 샐러드 할 때 뭐 썰어서 뭐 넣어도 된다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 뭐 보통 익혀서 먹고 뭐 그렇게 하죠. 이게 샐러리 냄새가 나요. 제가 얘를 돕자고 샐러리도 하나 구입했어요. 이게 샐러리가 생김새 같고 미나리 이파리 같기도 생겼어요. 그죠? 미나리, 큰 미나리 같이도 생겼어요. 이파리가. 근데 향이 좀 많이 세요. 저는 샐러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. 향이 너무 세서 별로 안 좋아요. 이게 생김새가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이렇게 생겨,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. 이렇게 붙어있는데 땅에 이렇다면 이 땅속에, 뿌리는 땅속에 들어있고요. 이파리는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. 말하자면 원래 이거 이파리는 아니죠. 원래 이거 이파리는 아니지만 이렇다 치면 이렇게 해서 땅속에 이렇게 뿌리는 땅속에 들어있고요. 이제 이파리는 이렇게 줄기 부분은 땅 위로 올라왔죠. 네, 흰색인 경우 햇볕을 못 받았기 때문에 흰색이고 슈퍼마켓에서 빨리 안 팔리면 이렇게 조명 때문에 이렇게 약간 녹색이 비춰지죠. 이렇게 생겼어요. 네, 카페라가 길다 싶으면 이렇게 생긴 거죠. 그리고 뿌리도 총총 썰어서 샐러드, 샐러드 할 때 썰어서 넣으면 되죠. 예, 이런 게 있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땅이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. 자우. 촤아 뚜띠, 모두 안녕. 감사합니다.